아시다시피 이 안에 인터쿨러가 있는데 쟤를 보려면은 범퍼를 탈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범퍼를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범퍼 탈거는 휠하우스 쪽에 볼트 스크류가 범퍼를 탈거하는 경지에 이르렀어. 근데 이제 하부를 빼야 되는데 요 앞에 가이드를 떼야 될 것 같아요. 요 10mm입니다. 10mm. 우선 요렇게 빼고 요건 범퍼 레일 가이드, 하부 가이드입니다. 가이드. 가이드 이렇게 그냥 빼버리고 에어플랩은 양쪽으로 10mm 두 개가 저 안에서 고정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고 얘는 탈거를 살짝 들어서 들면 이렇게 빠집니다. 빠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선, 이 전선을 저 밑에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아 초점을 못 잡아주네 이 카메라가. 아무튼 여기 걸려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빼주세요.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 에어플랩이 공간이 나와요. 어? 왜 공간이 안 나오지? 요게 하부 커버인데 하부 커버에 걸렸어요. 이제 저기 아까 풀어낸 곳 브라켓이 하부 커버에 걸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랑 저기랑 몇 군데는 풀러야 될 것 같아요. 아 하부 커버는 안 건들고 아싸 하겠다 했는데 역시나네요. 아무튼 이렇게 풀면은 아까 안 움직이던 얘가 조금 유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근데 앞부분은 다 풀러야 될 것 같아요. 안 움직여. 네 개인 게 천만 다행입니다. 세 개만 풀어야지. 이렇게 하면은 커버를 살짝 눌러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빼면 요 뒤에 커넥터가 하나 있습니다. 만약에 에어플랩 교체하실 일 있으면은 이렇게 교체하시면 돼요. 이렇게 빼주시면 액티브 에어플랩 AAF가 떨어집니다. 오, 근데 나머지 언제 다 이거 언제 조립하지?